이양여부라 하는 말이 있네요. 소 대신 양을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. 소 쓸 거를 바꿔가 바꿀 역자거든요. 바꿔서 양으로서 써라 이 말입니다. 맹자 있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복날이라서 얘기를 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 논어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어느 제자가 선생님 선생님 산제를 지냈는데 산제 우리가 보통 산천제 이거 다 임금이 주관해 지내는 거거든. 그죠? 나라의 소위 안녕을 위해서 산제를 지내는데 붉은 빛나는 어린 양을 꼭 제수로 써야 됩니까? 아, 그거요. 난 잡는 거 보면 아까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. 이제 어린 제자예요. 요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집에 애견 많이 키우는 집 있잖아. 그죠? 옛날 한매 할배들은 그 강아지 싫어해. 왜? 옛날에 한매 할배가 생각하는 개는 똥개잖아. 아무데나 똥이나 사고 말이야. 오줌 사고 이래잖아. 근데 요즘 애들이 뭡니까? 그런 세월을 안 그래. 애견이 돼가지고 지금 방 안에서 키우잖아. 그 안고 자잖아. 막 그걸 물고 빨고 하잖아.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좋아할 리는 없지. 똑같아. 애들은 옛날엔 지금 똑같아. 그죠? 그 공자님 제자 중에 어린 제자 그럽니다. 산천제를 지내는데 콕 졸에 어린, 빨간 곱은, 양을 잡아서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? 안 하면 안 됩니까? 이래 얘기를 하죠. 그러니 공자님 뭡니까? 그거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, 그걸 안 하다 보면, 산천제라는 예가, 미풍양속 예가 사라질까 두렵다. 하는 얘기를 한 장면이 있거든요. 물론 맹자는, 공자님을, 그죠? 소위 스승으로 모셔서 배운 사람이잖아. 그 맹자가 이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. 자, 어느 날, 맹자가, 이제 글을 적습니다. 내가 옛날 제 나라에 호흘이라는 유명한 신하한테 들었는데,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폐하. 그때 임금이 대전에 뜩 앉아 있는데, 대전 밑으로 이 말이야. 임금 위에 이래 있잖아. 그 밑으로 이 말이야. 그죠? 밑으로 어떤 사내가 소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임금이 묻기를, 야, 이 사람, 그 소는 어디에 슬렸고 끌고 가는가? 하고 물었더니, 예. 내가 지금 소를 잡아가 이 피를 빼가 지금 이 종을 만드는데 종을 이 종에다가 바르려고 합니다. 이런 흔종이라는 이 글자 참 어려운데요. 이 글자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, 이게. 흔종이라는 소위 의식을 하는데, 종의 악기를 없애기 위해서 종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리고, 종소리가 소위 이 선왕들에게 잘 들리도록 악령을 없애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 소의 피를 빼서 여기에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. 그걸 하려고 이 소를 데리고 갑니다. 이래 얘기를 해요. 하니까, 야, 이 사람아, 지금 소가 궁디를 이렇게 내밀고 자네를 안 따라가려고 하잖아.
영문도 모르고 지금 지가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잖아. 끌려가는 건 죽으러 간다 하는 걸 알잖아. 그리고 막그 개장수 있지. 그 집에 키우는 개가 그렇게 사나운데 개장수 오면 탁 오돌오돌 떨어요. 살기를 느끼는가 봐요. 그럼 이 얘기도 같습니다, 이게. 소를 몰고 가는데 이게 도살장으로 간다 하는 걸 알잖아. 헌정을 하기 위해서 피 뺀다 하는 걸 알잖아, 목을 쳐가. 그러니까 이게 궁리를 빼고 가잖아. 근데 도저히 이거 볼 수가 없다. 저게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데, 지금 무슨 헌정을 하기 위해서? 어찌는 죽는다 하는 것밖에 모르잖아. 그러니, 그소안 쓰면 안 되느냐? 이렇게 얘기해요.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느냐? 폐하, 그러면 소안 쓰고 뭐 쓸까요? 양을 쓰라, 양을.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. 양 그럼 지는 좋겠나 이 말이야. 소 하지 말고 양 쓰라 하면 듣는 양 그건 지는 좋겠나 얘기라. 그래서 이 맹자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꽁 대신 닭이란 말 있잖아. 꽁 대신 닭, 그죠? 이게 아니면 저거, 저거 아니면 이거. 참, 우리가 이 희생이라는 이 소가 희생할 때이 글자가 소가 들어가잖아. 희생으로는 소를 써서 대표적인 그, 소위, 희생물인데, 그걸 이제 양으로 쓰라는 거야. 임금이. 그러니까, 그럼 양은 괜찮습니까? 그럼 차라리, 그 재밌으면 또이 공자님 얘기입니다. 차라리 그러면 이 헌종이라는 의식 제도를 없애버릴까요? 없앨 수는 없지. 이건 미풍양속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면요. 우리가 미풍양속도 좋지만은, 그죠? 여기는 생물이라는, 물생이라는, 생명체라는, 값은 다 이제 귀한 건데, 우리도 요새 보면 복날 복날 해가지고, 그죠? 복날 복날 해가지고 소위 개장국을 몸무라 하니까 삼계탕이 요새 많이 팔립니다. 삼계탕 집에 가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. 그런데 이 지금 개장국을 뭐 하는 대신 뭡니까? 요새 염소집이 또 불이 난대요. 작년만 해도 염소가 한 마리에 한 30만 했어. 지금 100만이 넘는데요. 그러니까 3배가 뛰었다는 얘기 아니야. 그 엄청난 염소가 개 대신 하는데, 개 대신 하는데, 염소가 우리나라 염소냐? 그게 아니래요. 지금 들어오는 염소가 거의 99%가 호주산이래. 그럼 이 개가, 우리가 이 논리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. 헌종의 논리로. 내를 업신 여기더만은 나무 동네 장사시켜 주네. 우리가 이런 개가 있다 합시다. 이런 옛날 우리 개가, 우리 옛날 똥개 있잖아. 이 더위를 이기는 우리 민족의 보양을 책임졌던 이 독구가, 그죠? 독구가, 염소한테 이제 밀려가지고, 그래가 또 우리 염소, 우리 축산업자가 좀 이익을 보면 되는데, 이게 다, 호주 사람들이 지금 이익을 본다는 거 아니야. 그죠? 그래서 좀 아쉬운데, 우리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, 보양 대체 음식도, 우리가 세워놓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, 지금 맹자의 이양 여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